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28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0.15% 상승, 나스닥 0.66% 상승, 반도체 지수도 0.73%로 상승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 다우존스가 100번째 신고가 갱신했다 하면서 트럼프가 실베스타 스텔론의 몸매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그런 사진을 트윗에 날리기도 했는데요. 미국은 신고가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럽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입니다. 조금 흔들림, 고점 부위에서 독일도 0.38% 상승, 목표치 달성 이후에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큰 하락 변동 나타나고 있지 않으니까 양호한데요. 자,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홍콩 인권법에 대한 상원 하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장 초반에 상당히 변동성 예상된다. 야간 선물옵션 시장 우리나라 마감 상황 보자면요,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이렇게 낙폭이 있다 이거죠. 서명 발표 이후에 갑자기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0.25% 하락 정도가 급락이라 표현하기는 못합니다만 추가적으로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큰 데미지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중국이 다시 개장했을 때 10시 반에 어떤 상황 보여주는지, 그리고 장 초반에 이러한 뉴스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도 닥터케이 가볍게 수익 또 추가, 자, 7155달러 수익 중이다. 보고도 잠깐 드리고요. 자, 환율도 최근에 약 달러 기조 반등해 오면서 1180원 인근까지 반등하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 엔화도 급등하고 있는 양상이고 유로화도 반등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위안화가 7.3위안 정도로 봤는데요, 7.03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7위안 밑으로 잘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간단하게 하자면요, 미국이 3분기 GDP 증가율 잠정치가 2.1%로 예상치보다 상회했다. 그리고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1만 3천명으로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라는 뉴스들 때문에 호재로 반응했고요. 자, 우리나라 최근에 해외 투자가 대세다 이러면서 해외 투자 펀드의 30% 이상 지금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들이 수수료 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크게 수익률이, 그러니까 수익이 수익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위주보다는 큰 손이라 칭하는 뭐 8억대 이상 이런 고액 자산가들을 사모펀드 형식으로 모집을 해서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도 많이 한다, 그렇게 뉴스 예전에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라 해서 이제 쇼핑 시즌인데요, 자, 온라인보다, 그러니까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사려니까 줄도 많이 서야 되고 귀찮다 라고 하면서 54% 이상이 온라인으로 사는 것을 이제 선호한다, 이런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오프라인 매장, 마트, 이마트라든지 이런 백화점 이런 쪽이 매출이 줄어드는 반면에 편의점 관련이라든지 온라인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점들도 큰 트렌드의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이버 파이낸셜에 미래에셋이 8천억 규모로 투자한다. 네이버 파이낸셜은요, 네이버 페이가 분사한 그런 회사인데요. 자, 네이버는 앞전에 일본의 자회사 라인 그리고 야후 재팬 손정의와 5대5 지분을 서로 내서 합병 형식으로 거대 또
IT 기업을 힘을 겨룰 수 있는 그런 큰 빅딜이 또 성사됐었는데요. 네이버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이버가 단순 검색만 하는 그런 회사 아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핀테크 쪽으로 강력하게 투자해 나가고 있고 그쪽으로 발돋움하려는 의지가 강해요. 자, 쿠팡도 1조 원대 적자를 봤습니다만 제주에다가도 물류기지 차근차근 확충해 나가겠다. 선정위가 조성했던 버전 비전입니까? 비전 펀드가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 펀드가 수익률도 잘 나오지 않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한다. 마케팅은 아니겠습니다만 공격적으로 투자 멈추지 않는다. 이것은 제주도 산간 지역은 제외 이러한 문구를 없애기 위한 택배의 총알 배송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미니님 생존 반가. 자,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동시효과 잠깐 보자면요. 코스피가 0.07% 아니군요. 이거 갑자기 바뀌었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잠깐 열어봤는데요. 마이너스 상당한 폭으로 지금 시작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1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효과니까 열어봐야 또 알겠습니다만 일단 계정상황 변동성 좀 심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상황 잠깐 브리핑 해보자면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점처럼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전전일 그러니까 26일날 MSCI 리밸런싱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억대 코스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한 900억대 정도 매수해줬으니 그나마 상승세 유지했습니다만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세, 코스닥도 외국인이 거의 1000억대 가까이 918억 매도를 했거든요. 그죠? 918억. 그죠? 그래서 상당히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 들어오는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선물 누적 포지션이 9월 만기일 이후로 3만 계약 정도를 탑으로 보여지는데요. 3만 계약 인근 가면 15,000 계약 정도로 좀 줄이고 만 계약 내지. 그죠? 여기도 그렇죠? 줄였다가 계속 하락적으로 베팅하는 것이 아니라 또 걷어들이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봐서는 외국인이 완전 우리나라에서 하락적으로 보고는 있지 않다. 그리고 그죠? 적어놨는데요. 헷갈립니다. 회사 이름이 골드만삭스군요.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를 비중 시장 비중 정도에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한 마당에 내년도 반도체 우리 관련해서 경기가 돌아설 것 같고 전 세계 IT 기업들의 데이터 이런 쪽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요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게 전망치는 나오고 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출발 상황 대체적으로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장 시작합니다. 자, 하이닉스 플러스 0.24%, 하이닉스 기아차 보합대, 셀트리온 전일 비교적 강하게 반등했었고 유럽에서 램시마 SC 수출 승인 얻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도 강한 모습이었죠.
현재 시장 0.51% 코스피 하락 출발 했고요. 코스닥 0.19%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0.38% 하락, SK하이닉스는 0.36% 상승, IT 전기전자 약간 혼조세, 자동차 약간 약세, 조선주 약세, 건설주 약세, 면세점 약세, 화장품 약세, 강세 업종 코스피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비교적 약세. 휴대폰 부품은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KH 바텍 갖고 있는데요.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군들 보이니까 이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5G도 반반으로 나뉘고 있고, 자, 반도체 부품도 한 반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거든요. 0.04% 하락으로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코스피도 갭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코스피는 약세고요. 코스닥은 현재까지는 특이하게 폭락 나오는 종목군들 없다. 지수가 보합권이니까요. 자, 자, 골고루 고통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도 웃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되게 폭락 나오고 이런 쪽은 없습니다. 현재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전일 저점 부위를 재빨리 끌어당기고 있는 양대 시장이니까요. 일단 지켜보도록 하죠. 자, 바라건대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와야 돼요. 외국인이 자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도 코스피 180억 나오고 있고, 코스닥은 한 80억 매수 들어오고 있으니 코스닥이 현재는 양호합니다. 코스닥 변동성 되게 심해요. 하루 걸러 하루 퐁당퐁당 그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의 섹터가 강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자, 셀트리온 양호. 매수 의견 드렸죠? 양호. 삼성 엔지니어링은 여기 잘 지켜봐야 돼요. 20일 깨는지 여부 중요.
자, KH 바텍 천일 완전 쇼킹한 상황이었죠. 4 해가지고 4% 넘게 올라가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참, 와, 황당해요. 그죠? 그러나 돌아서고 있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더 좋은 상황 나올 수 있어요. 하루글 하루 퐁당퐁당한 거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강하게 반등한다면 추가 상승 한번 기대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코스닥의 현재 주도주를 할수 있는 권역은 휴대폰 쪽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 폴드폰, 그리고 아이폰 11, 그리고 화웨이의 메스, 그죠? 메스 맞죠? 그 부분에 그냥 온라인에서 뭐 오픈하자마자 거의 품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휴대폰 새로 나온 휴대폰들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핸드폰 부품주는 괜찮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돌아서는 권역이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삼형제, 그리고 코스닥의 바이오주도 빨갛게 변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 IT 전기전자는 삼성전기, LG 디스플레이가 강세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 약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수가 지금 빠져 있으니까. 자, 오늘 휴대폰 부품 쪽으로 충분히 강세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루글로 하루 퐁당퐁당 한다 했습니다. 일단 강세 나오고 있는 종목도 조금씩 보이니까 반등하면 돼요. 최근에 여러분들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종목을 하시려면요, 비중을 축소해서 하십시오. 코스닥 변동성 되게 심해요. 10%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우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어버리면 상당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요. 하시더라도 꼭대기 있는 거 하지 마시고요. 비중 적절히만 하셔야만 좀 투자다운 투자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도박과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코스닥이 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자, KH마텍 강하게 반등합니다. 기아차는 물량 축소 일부 했고요. 되게 나빠서는 아닙니다. 약간 밀릴 수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 여기 약간 밀렸어요. 벌써 저 여기 인근에서 벌써 매도했습니다. 이틀 전에 절반 정도 매도 의견 드렸어요.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조금 길게 본다면 가져갈 만합니다. 자, 하이닉스도 전일 4 매수 의견 드렸고요. 추가 상승하네요. 퍼펙트. 셀트리온 매수 의견 퍼펙트. KH바텍 퍼펙트 했다가 꼬꾸라졌는데 돌았으면 노 프라브럼. 인선 ENT 사자마자 올라가 퍼펙트 차익실현 했습니다. 나머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SDI 매수했어요. 좀 처지고 있네요. 그죠? 자, 미국 선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죠. 여기 추가로 더 밀리면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래, 뭐,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 칩시다. 중국하고 좀 좋아질라도 만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뭐 평소하고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1%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0.2, 0.3?
0.5 정도 빠지는 거 인정해 줄게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미국 많이 올랐거든요. 과연 그 데미지를 우리나라 같이 막 흔들림이 나올지, 그게 이제 좀 중요한 상황인데, 미국은 0.5 심지어는 1% 정도 빠져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오름폭이 얼만데, 오름폭이 자, 아까 오일 닥터케이 수익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유튜브에서 해외선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700, 800 우리나라 돈으로 몇천씩 깨진 애도 천지예요. 닥터케이는 꾸준하게 플러스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어저께는 조금 뺏기 못해서 뭐 그렇습니다만, 그죠? 안 깨지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 뭐 호두까기인가 뭐 있어요. 아유, 그죠? 욕을 입에 그냥 달고 살고 맨날 깨지는데 왜 사람들 몇천 명씩 보는지 몰라요. 매매를 배우겠다 보다는 예능으로 보는 것 같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능으로, 그죠? 깨지면서 괴로워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 재밌어 하는 거, 이런 거 많더라고요, 그죠? 닥터케인 지금 몇 분 보고 계십니까? 참. 말하는 족족 다 빠집니까? 올라가는 확률이 훨씬 많죠. 그죠? 깨진 것도 있어요. 어떻게 다 먹어요? 그죠? 확률로 말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확률로.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생방송 할 때나, 요즘에 야간에 게릴라성으로 방송 좀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방송할 때 알림 가고 하니까요 시청하시기 훨씬 좋습니다. 애용 반가 반가. 로즈님 반갑습니다. 얼마나 웃긴 줄 알아, 혜영아? 호두까기인가 했잖아. 어제도 하방으로 잡고 57.5인가 잡고 있는데 58.78 저 위로 훨씬 올라가 있었거든. 엄청나게 마이너스던데. 응? 방송을 안 올려놓는다? 깨진 거 절대 안 올려. 아이고, 쪽팔려. 형은 방송을 만약에 틀어놓고 했다면 깨지든 먹든 다 올린다. 은공, 안녕? 안녕. 아메리칸 스타일? 야오. 몸이 피곤해가지고 어저께는
혜영이는 알다시피 어저께 5일 재고 발표한 날이거든. 그래, 찔끔하고 말았어, 그냥 찔끔. 그런데 안 깨진다는 게 중요하지, 안 깨진다는 게. 한 5, 6일 만에 한 900만 원 먹으면 됐지, 뭐. 그지? 농담이에요. 은꽁님, 농담이에요. 자,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3 하락 퍼센트, 코스닥 0.17% 상승. 오늘 휴대폰 부품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도 비교적 양호. 5G는 확실히 약세예요. 이제 5G 이야기 잘안할 겁니다, 아마. 그죠? 5G가 차익 실현 물량이 연말돼 오면서 수익률 어느 정도 큰 펀드 매니저들, 그죠? 이런 데서는 수익률을 확정짓기 위해서 좀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5G는 당분간 크게 이야기할 가능성 적습니다. 추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휴대폰 부품 중에 괜찮은 종목, 그리고 폐기물이 괜찮거든요. 인선 ENT 수익 내고 나왔는데,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인터넷 결제 관련해서 조금 추세가 좀 무너진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챙겨보도록 하죠. 야, 바이오 오늘 반등 강하게 하네요. 어저께 그렇게 난리 부르스치더니, 참 바이오도 보면요, 하루 글로 하루 왔다 갔다 하는데 정신 차리기 힘들어요. 셀트리온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현재 크게 우려되는 상황 없으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은 매도해라고 날렸는데, 미리 매도도 했고 회의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괜찮아요. 하이닉스 없는 분 매수 가능, 매수 가능. 하이닉스 가지고 있는 분 중에 비중 별로 없다, 추가 가능. 하이닉스 추가 가능. 시장 돌아서면 이거 가야 돼요. 저 위에 86,000원권까지는 갈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죠. 기아차도 뭐 나쁘지 않아요. 빈츠님이 안 보이시네. 기아차 K5 예약 판매 괜찮다 그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매도 의견 드렸어요. 일단 내려와. 셀트리온. 자, 18만 원권 잘 지지한다면, 아, 여기 지금 아, 21선이 누르고 있죠. 18만 6천원권 여기 돌파한다면 아, 19만 3천원권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대로 더 치고 간다? 그거보다는 왔다갔다 하면서 단기간 18만원에서 19만 3천원권 정도 박스권 이룰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살만합니다. 살만해요. 추천할게요. 적어놔야지.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박스권, 아, 이룰 수 있으나, 돌파한다면, 상단 돌파한다면, 여기, 고점 부위인 한 25만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 다 돌려냈거든요. 상당히 변동성 좀 있어요. 예전에 변동성 있었는데, 왜? ESS 불이 자꾸 나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랬는데, 돌려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 이룰 가능성 있고요. 여기를 돌파한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BMW와 다시 10년 계약 또 해서 2009년입니까? 그때부터 한 30년간 동안 이제 계속 앞으로 향후 전기차 배터리 쪽 보급하겠다,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져갈 만해요. KH바텍, 와우. 전일 그렇게 대박 죽이더니, 그죠? 여기만 딱 지지하고 올라탄다. 만약에 올라타면요, 더 올라갈 가능성 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오늘 강하게 올라타야 돼요. 현재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계 매수세 잡히네. 요새 제가 판단하기로, 코스닥은 아주 단타 세력이 극성을 부리는 것 같아요. 공매도 앤드 단타. 밀어버리면 이거 안 던지고 안 되거든요. 사실 되게 고민했어요. 사실 진폭이 한 9%입니다 4% 올라갔다고 좋다 했는데 쫙 밀렸는데 5%까지 빠졌어요. 버텨내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근데 버텼어요. 왜? 또 잘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너무 비이상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자,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만들고 공매도가 막 때리고 하면 밑에 쳐지면 쪼라가 다 던지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버텨보자. 그죠? 잘 들어갔기 때문에 매수를 돌려내잖아요. 말아 올리면서 돌려내잖아요. 더 강하게 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어저께 유럽 쪽에 판매 승인 난 부분 고재 때문에 강하게 올랐고요. 자, 휴젤 약간 눌려주고 있는데 휴젤까지 정도 관심 있다. 세트리온하고 휴젤. 자, HLB 저 밑으로 쳐진다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12만 5천원 깨는 순간 10만원, 9만원을 볼 거예요. 꼭 그렇게 되라고 제가 초치는 거 아닙니다. 자, 미국의 학회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뉴스였기 때문에 그거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좋아요. 이거 모양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 치고 이거 어떻냐 물어봤을 때 좋다 하면 그 사람 주식 못하는 사람이다, 딱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별로예요. 아주 별로입니다. HLB도 별로예요. 많이 올라서 좋아 보입니까? 별로예요. 물려가지고 그냥 끝장납니다. 잘못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경고의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그러한 큰 맥락의 지수의 추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 틀려요. 확률 높아요.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빈츠님 반갑습니다. 찾았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밤사이. 농담이고요. 보고 싶은 건 맞는데 아침에 안 들어오시니까 또 아프신가 이렇게 걱정했다니까. 그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다음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야, 근데 빈츠님도 저만큼이나 잠 안 주무시는 것 같아. 자,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289억 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으니까요. 다행이에요. 댓글 남긴 시간 보면 알거든요. 그죠? 어저께 되게 늦게 주무신 것 같은데
그 댓글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그 시간에 깨 있기 때문에 보는 거지. 댓글 올라온다고 띵동띵동 이런 거안 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빈츠님, 기아차, 매수 가는 포인트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그죠? 평소에 편입하고 싶어 했잖아, 그죠? 살수 있다 했는데, 그죠? 올라갔네, 벌써. 얼마에 살수 있다 했나? 와우, 씨, 많이 올랐어. 350원이 올랐어. 그죠? 이거 살수 있다고 동그라미 딱 쳤잖아. 그죠? 그냥 적당히 지켜보십시오. 뭘 어떻게 알아요? 댓글 언제 남겼는지 그거? 시간 나오잖아, 시간. 그죠? 기아차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는데 별 무리 없거든요. 상단까지 갈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액티브한 거 사고 싶어요. 조금 더 액티브한 거. 나쁘진 않은데 되게 잘 가고 이러진 않네 지금, 그죠? 그러니까 딴거 일단 추천드릴게요. 관망하세요. 그러니까 바태기. 와, 이거 진짜 닥터케이를 황당하게 만들었어 어저께. 와, 근데 어저께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타잖아요. 19,000원대 그리고 눌려주고 다시 사놓습니다. 올라갈 가능성 훨씬 높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를 돌파해야 돼. 여기 18,800원 여기 돌파. 우리 완전 트리플로 끝내주는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여기서 들어가서 4% 챙겨먹고 바로 매도, 그 다음에 인선 ENT 들어가가 바로 3% 이상 또 차익 실현, 그게다가 KH 바텍 엎어버려 딱 했는데 와, 올라갔다고 좋다 했는데 그죠? 빠졌습니다. 세번 연속으로는 안 되네. 기다려 봅시다. 나쁜 종목 아니에요. 오늘 휴대폰 부품적으로 강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갈 거예요, 아마. 어떻게 아세요? 이게 뭘 어떻게 아는지 중간에 제가 어중간하게 들어가 잘 모르겠네. 아픈지, 몸이 아픈지 어떻게 아냐? 이 뜻이겠지. 그지? 그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옛날에 담화에 나오는 건데. 빈츠,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프지 마라. 아유, 미치겠다. 저도 사실 조금 마음이 아파요. 혼자서 아니 원맨쇼 하는 것 같아. 별로 반응도 없는데, 그죠? 허리가 아프네. 아. 민츠님 돈 있죠? 외국인이 코스닥에 매수 들어오고 선물도 500개 매도해서 152개 매수로 전환. 미국 선물 한번 봐야지 또. 아, 추가로 또 쳐진다고? 일봉 한번 볼까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보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쳐져도 상관없어 사실. 그죠? 뭐 엄청난 악재 아닙니다. 그죠?
오른 거 보시라니까, 오른 거. 뭐, 제대로 한 빠지기나 빠졌습니까? 20일 터치도 안 하고 쫙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다만, 우리나라 영향을 좀 받으니까 0.7 이렇게만 빠지지 않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밑으로 또 조금 처진다. 아, 참. 남동생이라면 여자분이라는 거잖아, 그죠? 아, 약간 저도 농담이에요. 그냥 뭐 닥터케이가 좀 쿨하고, 그죠? 그런 스타일이에요. 안녕, 뭐 반말했다고 제가 삐졌을 것 같아요? 안 삐져요. 같이 안녕 이렇게 하면 되지. 다음부터 저한테 안녕 이렇게 인사하세요. 아시겠죠? 재밌잖아요. 그죠? 저보다 뭐 누나일 수도 있잖아, 솔직히. 그죠? 그러면 안녕 케이, 나 꽁이야. 딱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아유, 미국이 출렁, 선물이 출렁하니까 같이 출렁합니다. 밑으로 두개 이렇게 내려오죠. 자, 어떻게 된다? 완전 커플링이에요. 이 보세요. 같이 두개 빠지잖아. 너무 똑같아, 너무. 그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크게 매매를 하고 있는 세력이라 할게요. 그죠? 그리고 뭐 세력이 나쁜 뿐만 아니니까 로직, 프로그램 매매, 그러니까 시스템 매매 하는데 로직에 미국의 선물상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 봉이 똑같은데. 야, 참 신기하네. 삼성 엔지니어링이 팔아라 그랬는데 지금 회의하고서 못 보고 있는 것 같네. 아유, 미치겠다. 그죠? 자, 빈츠님, 여기 저점이 깨지면 닥터케이가 싸인 날라가잖아. 그죠? 매도해라고. 그죠?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그죠? 자, 뒤늦게 돌아와가지고 좋아요 못 눌렀다.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 주세요. 그리고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추천도 좀해 주십시오. 그냥 닥터 K 치면 나와요. 그죠?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나오는 방송에 절대 뒤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지 아침 방송 이거. 어느 누구한테 아침 방송 내놔도 뒤지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죠? 시장 분석. 그 다음에 트렌드를 읽어가는 그런 상황들. 예측. 그죠? 결코 TV 정규 방송에 내놔도 저는 부끄럼 없다 생각합니다.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셔야 돼. 야. 그죠? 청와대에 청원을 좀 하십시오. 닥터 K를 TV 출연시켜라. 농담이에요. 아유. 빈츠님, 돈 있죠?
아까 사라는 거 샀어요, 혹시? 밭태기? 아, 대답한 거 보니까 제가 잘못 봤네. 오케이. 상당히 중요한 기로는 맞아요. 승부수 띄운 거거든요. 더 쳐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더 쳐지면 뭐 손절해야 될것 같고, 비중 축소해야 될것 같고, 더 쳐지지만 않는다면, 18,000원 거만 지켜낸다면 조금 더 버텨볼 만합니다. 올라타면 양호거든요. 올라타야 되는데, 아, 시장이 또좀 밀리니까 또 시원찮으시네. 그러나 여기 휴대폰 부품 쪽이 나쁘진 않거든. 지금 현재 슈프리마 이거는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늘리고 있는 중이고, 이것도 약간 관심 있어요. 여기 있죠. 왜 돌려냈으니까 관심 있다 그럽니다. 올라타고 늘려주면 여기. 그리고 파워로직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좀 있거든요. 맥스 이게 괜찮네. 선물이 다시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권으로 다시 전환.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주는데도 밑으로 확 빠지네. 와, 이거 봐봐. 그죠? 바이오 조심해야 된다고 저 자꾸 이야기하고 있어요. HLB 4% 빠지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 조심해야 된다고 말 계속하고 있어요. 진짜 초치기 싫은데 이거 10만원, 9만원 올 겁니다, 아마. 저 가능성 되게 높다 봅니다. HLB. 그런 거잘 맞춰요, 제가. 틀리면 죄송하다 말씀드릴게요. 기아차 살수 있다니까 올라가잖아. 그죠? 빈츠님. 추가 상관없어. 아직까지 별로 오른 거 없습니다. 추가 아직 별로 오른 거 없어요. 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권역에서 사고 싶은데, 그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 정도밖에 못갈것 같아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참 좋긴 좋은 회사들이네, 그죠?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추세 더 좋아요. 보실래요? 하이닉스 이거 뚫고 올라가면 이거 올라갑니다. 86,000원 정도, 그죠? 삼성전자 볼래요? 삼성전자 좀힘 없잖아. 이봐봐. 팍 밀리고 잘못 올라가잖아. 폭도 좁고. 삼성전자보다는 현재는 하이닉스가 더 탄력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온 게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올라온 것도 있고. 우리는 5만 500원에 끊고 놨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갈아탔습니다. 4586, 4586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 몰빵 질렀습니다. 올인 성공이에요, 지금. 그죠? 방송 봤죠? 하이닉스 몰빵의 결과는 성공! 성공! 그죠? 하이닉스 추가하라 그랬어. 그죠? 올라가네. 하자마자 올라가네. 말하자마자 올라가네. 그죠? 하이닉스 추가. 그죠?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포인트를 아니까 그래. 포인트를. 잘난 척입니까? 아, no. 포인트를 안다니까. 조정 받았다가 탄탄하게 받쳐놓고 돌파 앤드 눌려주고 그건 뭐야? 사는 거지. 2평선 밑에 다 깔아놨는데. 그죠? 여기 20일 위에 있다고? No problem. 올라갈 거예요, 이거. 그죠?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에는 매도세인데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네. No problem. 가네. 삼성전자보다 더 좋다 그랬는데 삼성전자 마이너스고 하이닉스가 더 세네. 삼성전자나 아 외국인 매도세 나오네. 다 중요해요. 그런 판단들이.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주도주를 매매해야 되고 외국인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매수 포인트에서 들이대야 되지 아무 때나 하지 않겠다. 1번 눌러 예야. 매수 포인트 퍼펙트 아닙니까? 기아차도 아까 살 수 있다 그랬고. 그죠? 동그라미 딱 지어 살 수 있다. 그런데 딴 거 하기를 원한다. 하이닉스 들어갔잖아. 가고. 사 아니고 가고. 그죠? 1번 아무도 안 눌러. 아까 막 이야기할 때 1번 눌러 얘기할 때 이제 그거 했겠지. 아 하이닉스 사야 되나 이러면서 사고 있던 중 아닙니까? 유튜브 해보건데 그런데요. 시장 마이너스예요. 시장 마이너스인데 추천주 요거 하나 마이너스 0.25 다 뻘개요. 보이십니까? 저기 있는 로즈님이 KMW는 좀 물렸을런가 모르겠는데 카카오로 15 무료 방송입니다. 아침 방송 카카오로 15% 먹고 그거 팔고 네이버 사인데 그 다음 날 14% 날라갔거든요. 증인 아닙니까? 그죠? KH 바텍도 사 그랬습니다. 올라가네. 그죠? 이거 올라갈 거예요 오늘. 그거 순환매 예측입니다. 뭐? 여기 봐봐. 휴대폰 쪽이 벌겋게 들어오잖아 지금. 이거 봐야 돼. 5G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죠?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바이오 오늘 위험해. 오늘은 휴대폰 부품입니다. 만약에 단타를 친다면. 그죠? 희망. You got it? 오늘 만약에 단타를 쳐야 된다. 오늘 무조건 명령을 받았어. 오늘 단타를 무조건 쳐야 돼. 그러면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코스닥은? 코스피는 어디? 하이닉스에 들어가야 돼. 엉뚱한 데 가서 놀면 안 올라가요. 아시겠습니까? 던져라 하는 거는 쭉 빠지고, 그죠? 셀 때는 뭐 그만 양호.
나머지는 안 갖고 있어. 이거 양호 일단 올라타면 매우 양호. 이거 올라타잖아요. 매우 양호입니다. 지금 신규 회원 들어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겠다 그러잖아요. 좀 너무 빠르니까. 그죠? 조금 적응돼 보세요, 이제. 빈츠님은 얼추 적응 많이 됐잖아, 그죠? 다른 데하고 다르니까. 타이밍 나올 때 따다닥 제시하고 교체 딱 하니까 비교가 안 되지.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손절가 얼마하고 땡! 그런 게 아니니까. 그죠? 빈츠님,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캡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조금 줄일까 해요. 왜냐하면 도움은 되는데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오게 그래서 조금은 줄일까 합니다. 그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너무 많이 날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죠? 안 바쁜 분은 상관없는데 바쁜 분들은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께 더 많이 알려드리려고 한다는 게 확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은 줄이겠다. 하셀님 반갑습니다. 현대엘리베이 일단 안녕했어요. 안녕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김종원이가 맨날 그러셨고 하니까 짜증나서 그죠? 여기 인근에서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처지네. 안 좋습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그죠? 추가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한 분도 있고 여기서 또 일부 차익 실현한 분도 있고 그죠? 다시 들어가고 했으니까 안녕했습니다. 안 좋습니다. 가능성 제로란 말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안 좋네요. 트럼프가 그랬지 않습니까? 협박한답시고 북한하고 전쟁 나면 1억 명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소리 하고 앉았는데 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럼 나시 있잖아, 나시. 그죠? 여잔데 나시 있잖아요. 정신머리가 가출을 했는지 북미회담 내년 총선 전까지는 하면 안 된다 그런 발언했거든요. 정신이 있는 사람 맞아요?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이야, 그죠? 완전 자기밖에 모르는 거잖아. 그죠? 정치적인 이야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 있는 애들이 다 그래요. 그죠? 자기밖에 몰라. 그죠? 그러면 안 된다 봅니다. 딴 거 다 떠나서. 그죠? 선거할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선거 한 번이 중요하냐? 북미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더 좋아져가지고 통일이 되고 그 큰 걸 봐야지. 아이고. 했어요. 방송 듣는 분 중에 저쪽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이야기 고만하랍니다. 정치적인 성향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건 정치하고 좀 관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좀 전에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좀 객관성 있고 정당성 있는,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도 정당성 있는 비판이라든지 발전을 위한 토론 내지는 그죠? 아주 서로 치열한 논의를 가져오는 거 좋은데 뭘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그죠? 지소미아 연장하는 게 그렇게 구군을 걸 정도의 큰 중요한 겁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 가지고.
남북 관계 안 좋기 때문에 북한 금강산 있는 시설 철거 확실하게 하겠다 막 이런 이야기 자꾸 나오거든요. 현대 엘리베이 안 좋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국감장에서 서류를 집어 찢어버리고 던지고 나가는 초딩보다 못한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지 않나. 그죠? 지금은 그쪽이 아니지만 상대 의원한테 야야 반말 찍찍하지 않나. 눈 티놓을 정도로 불알이고 자식 스펙 뭐 이야기하더니 지 새끼는 음주운전 해가지고 잡혀 쳐들어야 돼?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지 꼬라지부터 잘 알고 저거 집구석 단속부터 잘해야지. 또 있죠? 알아서 취업시켜주대. 뭡니까? 부끄럽지도 않나? 야, 참.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얼굴 못 들고 다닐 것 같아. 갑자기 정치방송 됐네. 할 말은 하고 산다. 그죠? 주식계의 김어준. 할 말은 하고 산다. 그죠? 팔아라 하면 빠지고, 사라 하면 올라가네. 아침부터 광분했어요. 그 뉴스 꼭지를 보는 순간 제 꼭지도 돌아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새끼는 논문 그 실험실도 막 빌려가지고 되지도 않는 자격도 안 되는 논문에 들어갔더만. 그죠? 남자식 욕할 자격이 있나? 참 어이없다 진짜. 여기 빈츠님처럼 열심히 자녀 교육시켜가지고 그죠?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이면 몰라 할 말이 있지. 그죠? 자랑이니까 한마디 할게요. 빈츠님의 자녀는 수능 만점 잘합니다. 와우. 한번더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참. 그럼 어느 대학 정도 갔는지 아시겠죠? 야, 진짜 퍼펙트. 다음에 꼭 한번 만나뵈러 갈게요, 제가. 어떤 분인가. 그죠? 그러면 몰라. 스펙!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죠? 개뿔. 애도 미국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 그렇게 쉬운 출산 증명서 하나 딱 떼가주면 되는데, 그죠? 죽어도 안 떼줍니다. 뭐, 주식이 다 연관연관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좀 광분했습니다. 불쾌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열받았어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 아무나 할수 없는 건데. 자식 혼자 해냈을 것 같아요. 그죠? 묵묵히, 늦은 밤, 학교 앞에서 기다려 주기도 하고, 용돈도 찔러 주기도 하고, 다독다독 해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엄마가 있었기에 만점자가 되는 거지. 엄마가 맨날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맨날 놀러 댕기고 아무것도 뒷바라지 안 해주는데 될 수가 없어요. 아유, 웃겨.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도 지금 딴거뭐볼거 없어요. 그냥 뭐 적당히 가고 있으니까 눈으로는 보고 있고 말로는 멀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는 보고 있고요. I'm watching now. 그죠? 눈으로는 보고 있고 입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만해요. 다 나쁘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돼요. 삼성 엔지니어링 매도 오긴 드렸고. 자, 마무리할 건데요. 네이버, 카카오도 상당히 관심 있어요. 여기 올려놓은 종목들 다 관심권에 있는 종목들이고, 그죠? 좀 눌려준다면,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죠? 좀 고점 부위야, 조금 고점 부위. 그러니까, 가봤자 박수권이거든요. 그래서 좀 뜨문뜨문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반드시 조금 편입하고 싶어서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 뭐 비교적 양호하니까요. 그냥,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이 코스피는 반등을 하고 코스닥은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장 초반 상황하고 완전 역전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 매도 나오고 있고요. 선물을 한 800개약 가까이 플러스 했다가 다시 한 500개약 정도로 살짝 축소하고 있으나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 돌파 시도 나오고 있고 전일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다. 그죠? 다만 더 강하게 올라탄다면 좋겠고, 코스닥은 빈츠님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 인버스 준비해라 그랬고 여기 올라오면 튕겨 내려갈 거다 그랬습니다. 들었죠? 인버스 전략도 틀리지 않았어.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기 저항권이거든요. 시원찮을 겁니다. 시원찮아요 코스피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가 조금 잦아드는 듯한데 빨리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위로 빨리 상단을 좀 돌파해야 됩니다. 이것도 단기 박스권 정도로 예상됩니다. 2100에서 2165 정도의 박스권을 좀 이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미국 선물 상황 한번 볼게요. 오늘 추가로 처지면 좀 별로예요. 일단 별로는 맞아요. 올라 반등하는 것 하는가 여부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상황 봐야 되고, 지금 현재 일본 상황 한번 볼게요. 일본 마이너스 0.11이니까 뭐 크게 하락폭 심하지 않은 상황이고, 자 무슨 말이다? 뭐 대단한 뉴스 같지만 이미 홍콩 인권법이라는 게 뭡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좀 마찰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마찰 계속 해오고 왔는데 뭐, 그죠? 뭐 새롭지도 않은 건데, 다만 호재가 또 쑥으로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조금 우려되는 것인데, 시장은 기정사실화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환율 그만합니다. 이제 내성도 조금 쌓일 때 됐다. 그래? 그런가?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잘 마무리 그래도 됐으면 좋겠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신고가권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협상만 좀 완료된다면 상당히 좋을 텐데 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실시간 채팅란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기능입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상처부 탈출 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